안녕하십니까. 진공관TV 정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 반가운 전화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비즈니스 관계로도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도 지인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내가 전화를 하거나 때론 받게 되죠. 만약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만 오면 항상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 내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전화해서 부탁을 한다거나 싫은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듣길 바라고 좋은 얘기를 듣기를 바라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대방은 전화기 넘어 표정은 보이지 않겠지만 반가운 표정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얼굴을 찌푸릴 것인지 그것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통화 내용만 분석해 보면 알수 있겠죠. 항상 전화를 걸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서 오늘 갑자기 전화가 온다면 전화 받기 전에부터 벌써 좋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람, 경조사 같은 경우에만 연락하는 경우, 입장을 바꿔보면 이런 전화가 반가울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좋은 소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관심사 내지는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꺼내면 좋겠죠. 예를 들자면 파티에 초대한다든지 무료 공연 티켓이 있는데 보내줄까라는 제안을 한다거나 또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는 경우도 좋겠죠. 이외에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정보를 준다거나 선물을 줘도 좋아하겠죠.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안부 전화만 잘 해줘도 내가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나의 전화를 기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상시에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한 번씩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저 이제 차량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지인들한테 전화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전화하면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아,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별일 없는데 왜 전화를 했지?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안부 전화라고 그러면 뭐 부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아, 뭐, 바빠가지고 도저히 연락할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빠서라기보다는 바쁘니까 경황이 없어서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안 찾고 또 방법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꼭 연락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합니다. 결국 평상시에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내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관리를 해야 도움을 요청하든 부탁을 하든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주는 것이지,
평상시 아무런 연락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이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나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생각을 바꿔야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방법이 없다고, 바쁘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내가 꼭 연락하고 평상시에 챙겨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평소에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게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성공하는 인맥관리의 지름길이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평판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잘 받기 때문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데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생각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